주희 만세의 종사가 되다. 공자와 맹자 이래로 유가사상을 집대성한 최고의 사상가로서 만세의 규범을 세운 주희. 그의 학문 연구는 경학, 사학, 불학, 도학, 문학, 예학, 악률과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 미치지 않은 분야가 없습니다. 이 책은 주희의 생애와 학맥, 사상, 업적 등을 포괄적으로 정리한 주희 이해의 가이드북입니다. 유교에 대해 위와 같은 평가를 한 증산상제가 예외적으로 신유학의 집대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주희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유가의 인물들이 흠이 많으나 주회함은 흠잡을 데가 없느니라. 주희의 조상은 무원에서 저명한 가문이었고 유학자 집안으로 이름이 났다. 그래서 주희도 어려서부터 집안에서 유가사상의 교육을 받았다. 이러한 교육은 그의 일생 동안의 학문과 사업 및 세계관 형성에 대해 큰 영향을 주었다. 주희는 논어집주에서 천하의 현인들은 모두 상제님의 신하이니 자기가 가려 막을 수 없다. 선택이 상제님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은 오직 상제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뜻이다 라고 주석하여 제를 상제라 단정하였다.